손님. 손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네, 촬영해야 돼요. 일어나세요. 거실로 나와보세요. 선생님. 네? 저희 촬영해야 돼요. 일어나세요. 네. 네. 그렇구나. 네. 대답만 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선생님, 저희 촬영해야 돼요. 네. 선생님, 촬영해야 돼요. 일어나세요. 무슨 촬영을 하는데요? 일어나시면 알려드릴게요. 알려줘. 거실로 나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알려줘. 거실로 나올게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거실로 나오세요, 일단. 왜 깼어요? 나오면 알려준다고 그러는데. 혹시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버 크리에이터 잖아요.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크리에이터의 필수 조건인 순발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순발력 없어도 돼요, 크리에이터. 네, 이번 주에 업로드될 영상이 없어서 콘텐츠를 뽑으려고 깨운 건데. 아, 이제 네. 콘텐츠 뽑는다 그러면 좀 일어나야지. 그래서 뭔데 할 게 뭔데 순발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순발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비몽사몽한 아침에 피디님 준비를 하게 오셔야죠. 그냥 게임 어떡해요 피디님. 피디님 양반도 비몽사몽이야. 아, 지금 방구대로 배우신 거예요? 한쪽으로 돼있지 않아. 한동안 계속 사면 되잖아. 아, 정답! 오, 아싸! 뭐라고? How? 아, 여러분들, 알았다. 일찍 자고 싶은 여러분들, 아이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엄청. 지식인들이여 모여라. 저희 팀 이름 지식인 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1대 4 정도 되는 거예요, 팀이? 외로운 싸움. 야, 맨날 이렇게 현서 팀 가. 무슨 이유야? 현서 팀 맨날 이렇게 니가 가. 아니야, 현서가 찍는 걸로 해, 그러면. 권기동. 권기동. 권재희. 권재희 가. 와주세요. 와주세요. 거기 팀 이름 뭐예요? 대가리 우동사리 팀? 대우팀. 대우팀? 대우팀인가요? 대우팀. 우리 구 외칠게요. 대가리 우동사리, 대가리 우동사리, 대우 대우 파이팅! 좋았다.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핫도그 하우스 멤버들의 생일 월을 더한 후 멤버 수를 뺀 값은 얼마일까요? 네? 너무나 어렵네. 아, 나 많이 모르는데? 어쩌지? 아, 찍어 찍어 찍어. 정답! 30. 31! 땡! 32! 땡! 정답! 27. 어. 네. 정답 28. 어, 정답. 오, 아싸. 야, 8이야. 이거 2월이야? 기다려 친구들. 아, 잘 자. 아, 2월이라 가지고. 아, 죄송한데 입 닫으면 그때부터 카운트 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2분 끝났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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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한 글자 단어 다섯 가지 말하기. 정답. 네, 젤티. 땡, 땅, 띵, 똥. 사. 다섯 아니야? 뚝! 뚝 할 때 뚝! 네. 땡 할 때 땡. 네. 그리고 띵곡 할 때 띵. 아, 정답! 띵! 노래도 있잖아. 띵은 아니지. 띵은 아니지. 머리가 띵. 띵. 그 다음에 또. 띵은 아니에요. 정답! 정답! 이거 사전 기준으로 없는 거예요. 정답! 네. 똥. 똥. 떡. 뚱. 뚱. 땡. 딸. 딸. 어? 딸. 왜? 선생님 정답. 아싸! 잠시만, 땡 있어요?
땡 할 때 너가 해. 땡이 있어. 땡 할 때 땡. 네. 그거 갖고 된다고 있어요? 땡 있습니다. 우리 팀 잘 왔어 안 왔어?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안 해? 인정. 잘 자. 잠깐 너네 좀 더 잘 알아. 좀 말싸움 좀 할게. 아니 너 똑같은 소리야. 띠똥띠똥이 뭐야? 다음 문제 바로 갈게요. 그러면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필수 조건은 유행에 민감해야 하는데요. 아 나 모르는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 주시면 됩니다. 아, 너 진짜 몰라. 나 진짜 1도 몰라. 나 진짜 안 넘어져 있어. 나 뽀카충 이런 건데 몰라. 야 이게 뭔지 알아? 방송을 얘기한 건데 엉덩이 긁지 마세요. 아니 엉덩이에 카메라에서 긁는 사람이 있어. 야 룰 좀 따라주세요. 엉카람 그렇게 바꿔서 만들지 마시고 카메라에 긁는다고 지금 엉덩이 카메라에 긁는다고? 엉카람 네, 문제 드릴게요. 알작 딱갈센의 뜻은 무엇일까요? 알작 딱갈센. 아 기억도 안 나요. 알작 딱갈센에? 알잘 딱갈센. 정답. 알수록 잘생겼고 딱 봐도 깔끔하고 센스 있고. 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기억이 안 나요. 다섯 글자가. 그럴 듯했는데 땡. 힌트 드릴게요. 그러면 알아. 알아서 잘. 아!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어, 정답. 어, 진짜? 깔끔! 그런 거 맞더라. 알잘 딱깔센. 야, 알아서. 이런 거는 알잘 딱깔센으로 그냥 맞춰야지. 너가 알잘 딱깔센이 안 됐다. 진짜 별다줄이야. 야, 이런 거야. 어떻게 쓰냐면, 이거 어떻게. 어, 현수야, 문제 알잘 딱깔센으로 풀어보자. 노벨 평화상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 노벨상의 시상 분야를 네 가지를 되시면 됩니다. 아, 노벨 평화상. 상의 한계가 네. 끝 아니에요? 나 아니, 해봐. 잘 생각해봐. 아, 야, 아무거나 던져봐. 빨리 또 아무거나 던져봐. 그거 보면 어떡해. 노벨 사랑상. 노벨 평화상. 노벨 우정상. 노벨 딱지상. 아차상이야 저건이. 노벨 아차상. 노벨 평화상.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상. 노벨 몸상. 아니 방해를 해요 팀이. 주지 말라고 힌트를 차라리. 아 나 생각을 안 하면 어떡해. 땡. 어떡해. 진짜 너가 좋아. 이. 근데 회사 좋아하는 거라고. 내가 좋아하고. 게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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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우리야 우리가 많이 노벨 게장상. 아 미음 힛. 그래. 노벨 무한상? 아이! 무한상 뭐야. 같은 노래하고 무한으로 주. 너 고등학교 때 뭘 좋아했어? 올벼. 아 정답. 노벨 문학상. 어 정답. 잠깐만요. 권양 할게요. 주무셔도 되거든요? 주무셔도 되거든요? 네. 해주세요. 그러면은 너 고등학교 때 뭘 좋아했어? 올벼. 정형이 있어. 정정 단아하게 여기 앉아있게. 아 부정이 이렇게 하면은 고등학교 때 좋아했다는 건 그래서 나도 맞췄지. 그럼 존재를 전 여자친구 가르치는 분이야 뭐 이렇게 딱 존재를 맞췄지 이렇게. 개XX야 현재야 재미를 더 뽑아줘. 야 이번 문제에서 내가 재미 뽑을 기회 좀 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이러면 또 부담감이 또 재미없어지는데? 그냥 너 생각을 말하면 웃길 거거든? 솔직하게 얘기해줘. 야 근데 솔직히 여기 있으면 노벨 평화상이고 나머지는 못 맞췄어. 쟤도 진짜 엄청 하는 거 아니야? 쟤 무슨 미음임을 왜 못하냐니? 그러면 그래. 다음 문제 얘가 한번 대타 한번 떼도 돼요? 아 내가 떼도 될까? 오케이. 나 권기동만 한번 내볼게. 내가 힘을 보여줘! 나는 지금 모르는 게 없어. 카나! 네 그럼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정답! 리얼리즘! 땡! 정답! 리얼리즘! 땡! 문제까지는 들고 합시다. 네. 현실적으로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 또는 이상향을 가리키는 말은? 빡빡이 안 했어. 현실적으로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아. 아 정답! 블랙홀? 와 너무 쉽게! 이거 너무 쉽잖아. 정답! 정답! 땡! 올림푸스? 땡! 정답! 이상형? 이상민? 이데올로기? 땡! 야 너까지 누구보다 못하는 애들이에요. 아 문제를 다시 해. 문제를 다시 해. 첫 글자만 알려주세요.
아 힌트 제가 드릴게요. 네. 자, 잘 들어보세요. Hey, you face 도나와. 정답! 유토피아. 어, 정답. 아, 왜 이게 생각이 안 나지? 나 이대한 줄 알았어. 유토피아. 네. 아, 그러면... 유토피아 사우나 이름이군요. Hey, you 머리 도나와. 똑같은 거다니. Hey, 나는 진짜 모르는 게 없어. 카나. Hey, 짤짤게. Hey, 짤짜. Hey, 짤짤게. 그 정도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슈. 유페이스 토마. 이거 힌트 진짜 신박하다. 나 우순이가 저렇게 내가 유토피아를 못 맞추나 안 맞췄나 싶은 생각이 든다. 나는 여기 이상민. 나는 여기 이상민. 응신아. 여기 올림푸스. 난 올림피아드랑 그 내가 괜히 했니? 재밌으려고 한 거잖아. 다음 문제 갈게요. 아 안 되겠다 진짜. 오케이 지식으로 갑시다. 네 다음 문제는 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로 그 실력으로 할게요. 전 진짜 안 웃길게요 이번에. 임진왜란 때 일어난 3대 대첩을 대신. 정답! 네 힌트. 한산대첩, 노량, 해전, 정답. 명량. 네. 정답. 명량. 한산대첩, 명량대첩, 인천상륙작전. 땡. 안 웃긴다 왜. 야 참고로 명량은 아. 대첩이 아니잖아. 정답. 네. 한산도 대첩, 추석 대첩, 라면 대첩. 도재밌다. 땡. 힌트 한 가지 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조개 안에 들어가 있는 비싼 보석의 이름과 같습니다. 정답! 네.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정답. 죄송한데 힌트 주는 거 편집해 주시고 그냥 한 번에 맞춘 거예요. 추석 대첩, 라면 대첩, 인천상륙작전. 마지막 문제 그럼 우리 다섯 명에서 다 같이 맞추자. 개인전으로 가자 마지막. 이번엔 장난 안 치기로 하자. 서로 알겠지? 그래. 오케이. 과학상식 퀴즈입니다. 아 오케이. 아 진짜 예리하다. 지구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행성은 어디일까요? 정답. 수상. 수상. 다 땡. 성이구나. 아 정답. 목발. 아 정답. 목발. 이번엔 장난 안 치기로 하자. 화성. 아, 금성? 금성. 금성이야. 강제의 정답. 아니야 수성이 가깝다 금성이 가깝다가 달을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다른 행성을 안 쳐. 위성 맞습니다. 행성이 아니고 위성입니다. 행성과 위성의 아, 차이가 뭐야? 알아?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냐 없냐의 차이. 그럼 금성이 빛을 내요? 지구가 빛을 내요? 뭐 이 씨가 나 내가 몰라서 하냐? 물이 있냐 없냐잖아. 이제 장난치지 말까 그러면? 아니야. 진짜 장난 안 친 거야? 진짜 장난 안 치고 맞아. 진짜 마지막 문제? 찐마. 진짜 여기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그 사람. 이런 말도 하지 말지. 그거 맞추면 진짜 그냥 그 기왕짱이야. 이 사람이 지식 왕이야. 뭐든 내주세요. 뭐 상대성 이론이나 뭐 다 필요 없어. 수준 있는 건데. 상대성 이론이 뭔지 아세요? 에디슨. 문제 드리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에? 죽은 사람을 위해 만든 사후 세계 안내서는? 그게 유명한 말이에요? 예, 이게 그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믿어서 죽어서 가게 될 곳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을 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의 답이 있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 만든 쉽게 말해서 책 같은 거죠. 정답. 네. 미라 보고서. 미라 보고서. 미라 보고서. 정답. 같이 주는 설명서야. 미라. 미라 뭐 또 뭐? 이게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게 난 더 충격이야. 사후서. 어 되게 비슷했습니다. 오 진짜? 어,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글자예요. 사후생서. 땡. 사후땡서 맞아요? 모모의 서까지는 맞아요. 나 죽음의 서. 땡. 따후의 서? 땡. 그 죽은 사람을 다른 말로 부르는 시체의 서. 땡. 잠깐 안 나왔지 안 해줬어요? 정답 사자에서. 정답 사자에서. 오 정답. 아 맞아 맞아. 오. 근데 나 시작스럽지만 한마디 해야 돼? 이건 찍어서 맞춘 거야. 네. 형 이건 눈치 게임이야. 정답 빨리. 이거는 맞춘 게 아니야. 정답 들어봤어. 정답. 자 사자. 아침 사자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네. 야 김종서다 씨. 자기야 나 똑똑하지. 나빠 달부. 자기야 나 똑똑하지.
자기야, 나 똑똑하지? 나 문제 계속 맞췄잖아. 근검절약 싫어. 에휴, 니들 위해서 뭐하냐.